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나이키랑 르브론 콜라보 모델이에요. 나이키랑 이번에 나온 히피 시리즈에서 같이 나왔던 나이키 티셔츠, 이렇게 저는 전신 나이키를 입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야마오토코라는 신발샵이 코로나 때문에 쉬다가 오늘 오픈했다라고 해가지고 잠깐 득템할 게 있나 보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도 바지를 하나 올릴 건데,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착용하고 있죠. 구매한 지 좀 됐는데 또 품절됐다가 나와가지고, 같은 제품인데 제가 즐겨 입는 바지예요. 제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이키 그레이 컬러예요. 바지에 핏이, 항아리 바지 핏이 많은데 보통 이 바지는 레귤러,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핏입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한 나이키 흰색깔 스위시에 뒤에 포켓 있고, 저는 M 사이즈 입으면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옷을 입고 촬영도 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컬러라서 반스, 뭐 나이키, 뉴발란스 어디에도 되게 잘 어울려요. 네, 안녕하세요. 강또치입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은 늦게 출근을 해가지고 벌써 5시 31분이에요. 오후 신발 리뷰 하나 하고 일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보여드릴 신발은 나이키 스페이스 히피라는 모델인데, 저번 주에 발매를 했죠. 뭔가 소리소문 없이 발매를 했지만 되게 나이키에서 엄청나게 공들인 시리즈인 만큼 저도 구매를 했고 매우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한번 실제 어떤 신발인지 시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리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모델이 발매가 됐어요. 남자 모델 세 가지, 그리고 여성분 모델 두 가지.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남자 모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03, 그 다음에 여성 모델에서 하나 해서 두 가지 모델을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03 모델인데, 그 모든 신발을 구매하면은 이렇게 신발 박스가 있고 배송이 될 때 박스를 박스 포장해서 배송을 하는데, 이번 컬렉션 모토가 친환경, 최대한 환경 오염을 줄이자 라는 모토기 때문에 불필요한 박스조차 사용하지 않고, 이 신발 역시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든 박스예요.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배송이 됐는데, 정말 나이키가 정말 센스가 있다라고 느끼는 게 되게 깔끔하죠. 주소 정보가 적혀있는 속지라던가 테이프 같은 거를, 본드 처리를 약한 속지를 썼는지 정말 깔끔하게 떼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신발 박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발 박스가 훼손되지 않게, 기획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신발 박스 자체로 배송을 했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신발 박스를 열어보면은 나이키의 엄청난 레터링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03 모델에 들어가 있는 가방까지. 이 가방 역시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든 가방입니다. 에코백. 예전 빈티지 감성의 나이키 마크까지 넣어서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신발을 꺼내보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공들여서 만든, 나이키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되게 공들여서 만든 신발 시리즈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리즈가 발매가 되고 그 차후에 여러가지 모델이 친환경 소재로 100% 재활용해가지고 발매되는 모델들이 점점점 나오는데, 이 컬렉션이 발매되기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 뭐 기존 에어맥스에 바디만 친환경 소재를 써서 그렇게 발매되는 모델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100% 아웃솔, 미드솔, 모든 이런 부품까지 다 재활용해가지고 만든 신발은 거의 최초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브랜드에서도 항상 환경 오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의 되게 모범이 되는 사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이번 시리즈가. 그래서 저도 기획 의도가 되게 좋아가지고 구매를 하고 싶었고, 처음으로 플러스 이거에 정말 쓰레기로 만든 신발인가 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디테일, 디자인, 그리고 신었을 때 착용감, 어느 하나 밸런스가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미쳤다, 나이키 미쳤다라는 소리가 저는 나왔어요.
이 쓰레기를 재활용 해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소재로 만드는 것도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갈 텐데, 그런 기술력 플러스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는 걸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컬러 이런 거를 쓰레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질 않아요. 정말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게 꽁산 모델이고, 그리고 꽁산 모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지 벨루가 느낌이 나는 신발입니다. 저는 좀 투박하게, 이 모델은 정말 투박하게 만들어졌는데, 저는 뭐 여러가지 기획, 디자인 뭐 다 좋았는데, 더 좋았던 건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100% 똑같은 신발이 없다 라는 게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다 이런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아마 플라스틱, 재활용된 플라스틱 소재를 융합 시켜가지고 만든 소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렇게 박힌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꽁산 모델이 가장 비싸요. 시세가 가장 비싼데 발매가도 가장 비쌌습니다. 다섯 가지 모델 중에서. 근데 발매가가 20만원대 초반대였고,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일본이 30만원대 초반, 그리고 미국이 환율 따지면은 뭐 30만원대 초반 중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사이즈에 따라 틀리게. 우리나라에서도 발매를 했습니다. 발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리셀 가격을 보니까 50만원대 초중반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기사, 이게 히피 모델이 발매되기 전에 뭐 전세계 8천족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이냐, 사실이면 정말 너무 소량이다 막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8천족은 말도 안 되고 소량 발매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발매가 되고 리셀 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점점점 이제 씨가 마르는 제품일 거예요. 아마 컬렉 하시는 분들은 이미 냄새를 맡고, 아 이거는 정말 괜찮은 모델이다 라는 걸 아시고 벌써 리셀로도 많이 구매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씨가 마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세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세가 50만원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잖아요. 비싼 시세는 아니어도 그래도 초반대는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40만원대 중후반까지 떨어졌다가 그 후에는 이제 추후의 인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중후반, 40만원대 중후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때 구매를 하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떨어질 일은 없다 라고 결론 내리고 싶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저 역시 이거를 사고 한쪽 더 살려고 저렴한 시세의 모델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만큼 진짜 실물 깡패. 특히 꽁산 실착하려면 이 모델도 우먼즈 라인으로 나왔지만 남자분 사이즈까지 나왔기 때문에 실착하려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볍습니다. 네, 오늘은 시세에 대해서 그리고 간단하게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오늘은 좀 찬양한 느낌이 나가지고 별론데,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모델이었어요. 히피 시리즈가 진짜 좀 더 프로모션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뜨거웠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이렇게 발매가 됐으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리셀로 구매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신발입니다. 네, 궁금한 점이나 어디서 구매하면 더 저렴할까요? 라던가 구매처나 뭐 이런 거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강도치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던가 뭐 인스타 쪽지 주시던가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재밌는 이야기거리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강도치의 풋풋한 도쿄생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